됐어. 너 머리 괜찮아? 응. 이거 이걸 왜 하는지 알지? 어, 해봐. 일단 이게 바로 2월 16일이었더라? 날짜를 까먹었는데 이제 곧 샘라 데이여가지고 저희가 샘라를 한번 먹어보려고 사왔고요. 샘라랑 같이 피카 타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오빠 지금 이때까지 와서 스웨덴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? 나는 자연? 일단 공기가 좋고. 그리고 맞아, 도심인데 그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 같은 도시인데 토끼 뛰어다니고 여우 뛰어다니고 막 야생동물들 있고 나무나 이런 것도 진짜 훨씬 많은 것 같고 그런 거 진짜 좋은 것 같아. 한국 특히 서울처럼 그렇게 막 사람이 엄청 많지 않다는 거? 그게 제일 좋아? 그게 제일 좋은데? 그러면 서울에 한국에서 시골 가서 살면 되잖아. 뭐 공부하는 데 있어서 토론 수업이 많다? 근데 진짜 내가 너무 부끄러운 물건이다. 토론 수업을. 나도 그럴 것 같아. 근데 다들 내가 뭐라고 대답하건 간에 네 대답은 이상해라고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좀 잘 모르는 걸 대답했을 때도 아 그럴 수 있구나 라고서는 이렇게 뭐 댓글 걸거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. 한국 대학 갈 때는 몸이 힘들었고 지금은 마음이 힘들어. 왜? 왜 마음이 힘들어? 오랜만에 해서 다 까먹은 것도 그렇고 일단 그룹 과제가 많으니까 대학원 때는 원래 그룹 과제가 사실 한 개도 없었거든. 나 때문에 그룹 원들한테 피해를 줄 수 없잖아. 내가 대충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아 생각보다. 파티하는 분위기였잖아. 응응. 처음 그런 분위기를 딱 접했을 때 어땠어? 진짜 에너지틱하고 왠지 나도 같이 술 한잔 하면 같이 저러고 놀 것 같은데. 왠지 계속 자꾸 내 나이가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누가 뒤에서 계속 말하는 것 같아. 네 나이를 생각해 이러고. 물가는 어떤 것 같아? 막 우리 엄청 걱정했잖아. 물가 엄청 비싸가지고. 마트 생활 물가는 오히려 싼 것 같고 교통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나 아 렌트비 집값? 하우스 렌트 같은 거.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비교할 수 없어. 한국은 네. 보증금이 있잖아. 여기도 두 달 정도 디파짓이 되잖아. 두 달 디파짓이랑 비교가 안 되지 한국은. 여기는 보증이 월세도 월세 디파짓을 몇 천만 원 정도 낼 수 있다면 여기 와서 오빠랑 나랑 하나씩 득템한 기술들이 있어. 뭐? 나는 남자 머리를 엄청 잘 자르게 됐어. 엄청 잘? 스스로 지금 평가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 그건 아니고 땜빵은 안 만들어. 땜빵 만들면 그럼 미용사 자격이 없는 거지. 난 미용사가 아니잖아. 아, 그렇지. 그리고 오빠는 김치를 담글 수 있게 됐어. 김치 담글 수 있죠.
이제 여기서 김치도 직접 담궈 먹을 수 있게 됐어, 오빠. 김치 담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스웨덴은 배추를 자주 팔아요. 왜? 갈 때마다 있던데? 거의 갈 때마다 있고, 그 우거지가 다 제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편해. 한국에서 해봤어? 아니, 백종원 이런 거 보면 우거지 이렇게 잘라내는데 힘들게 하더라고. 근데 우거지가 없어서 그냥 자르기만 하면 됐고, 그리고 뿌리도 잘려져 있고. 근데 배추값이 좀 비싸. 보통 500원 아니야? 뭐 로메인 같은 걸 사면 뿌리채 화분으로 주니까 그게 조금 신선했어. 키울 수도 있고, 맘만 먹으면 다른 데 화분에 심어서 키울 수 있어. 맞아. 모든 뭐 허브류나 채소류들이 대부분 화분에 같이. 한 가지 아쉬운 건 깻잎이 없어. 다음에 한국 갔다 돌아올 때 깻잎을 꼭 가지고 오세요. 씨라도. 그거 불법 아니야? 네? 모종 원래 이런 거 씨앗 이런 거 반지 아, 아니야? 그래? 문익점이 되세요. 갑자기 원래 최근까지는 그렇게 안 추웠잖아. 추운 날 해봐야 영하 2, 3도? 영하 2, 3도도 거의 안 가고 막 영상이나 그 수준이었지. 이번 주에 갑자기 추.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1월 달이가 가장 춥대. 뭐 한국도 그렇지만 2월이잖아 이제. 추울 시절 다 갔네. 좀 따뜻하게 보는 것 같아. 겨울에 해가 없잖아 좀 상대적으로. 그건 힘들지 않았어? 나는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. 뭐 둘 다 야행성이어가지고. 뭐 햇빛 맨날 보는 건 뭐 잠깐 안 봐도 되잖아. 라는 생각. 그래도 오빠도 변했잖아. 해 뜬 날 있으면 나가자고. 나 원래 그런 거 크게 생각 안 했는데 해가 빨리질 때 2시 반이면 지니까 반까지는 아니지. 2시 반에 진 적 있어. 진짜 그게 어때? 40몇 분. 2시 40몇 분이랍니다, 여러분. 아무튼 3시 안 돼서 져버리니까. 근데 이게 해가 또 빨리 지니까 어둠에 좀 익숙해지잖아. 그래서 자꾸 늦게 자. 그래서 이게 지금 몇 시인지 가늠하기가 좀 처음엔 힘들더라고. 바이오리듬이 만약에 내가 회사를 다녔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. 나 궁금한 거 있어. 뭔데? 그래서 이제 한 학기가 지났잖아. 성적이 어떻게 돼? 물어보지 마. 그럼 그 한 학기를 마친 소감은? 글쎄. 진짜 정신없이 지나갔고. 피리어드가 두 개잖아, 한 학기에.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더 바쁘게 느껴지잖아. 그러니까 한국은 똑같이 뭐 학부로 따지면 전공 과목 6개 막 들어도 6개월 동안 있잖아. 중간중간에 시험 기간은 중간하지만 중간중간에는 좀 시간이 있었다? 근데 이거는 그 양을 절반으로 해서 막 빠르게 나가버리니까 한 학기가 몇 개월인데? 한 피리어드가 한 2에서 3개월 되는 것 같은데.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? 전 메디컬 엔지니어링입니다. 메디컬 엔지니어링을 희망하는 미래의 석사생들에게 한마디. 너도 할 수 있어. 하지 마세요. 나의 프로그램 너무 만족스러워. 갑자기? 아니 진짜로. 메디컬 용어를 영어로 외우는 게. 아, 그것 좀 말해줘. 너무 힘들었지. 모든 의사분들 존경합니다. 안녕하세요. 맞죠? 그렇죠. 밝게. 그럼 외워 대봐. 안녕하세요. 아, 어느새 스웨덴에 온 지 6개월이 되었죠?
나 따라하는 거야?